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마스의 이혁일 이사라고 하고요. 원래 오늘 저희 탈레스의 구병춘 부장께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해외에 긴급한 출장 일정이 잡혀서 제가 대타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미흡하겠지만 잘 좀 양해해 주시고 잘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저희 쪽도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또 그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그 동향과 그다음에 유출 사례 그리고 저희 제품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동향, 그다음에 유출 사례 그리고 저희 탈레스 시큐리티의 솔루션 그런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보안에 그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디지털 전환 동향을 살펴보니까 그 IDC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의 1위에서 60%의 대기업들이 2017년 말까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그 회사의 가장 큰 미션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떠신지 궁금하는데요. 아마 CIO 분들이나 또는 CIO SO 분들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아마 미션들을 준비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 동향 첫 번째가 금융 서비스인데요. 그 여러분들 은행에 예전에 좀 많이 가셨죠. 결혼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와이프나 또 이렇게 해서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나 예금, 출금 등을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 요즘에 여러분들 은행 창구에 가서 실질적으로 계좌 이체나 출금 하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업무도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는 거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계좌 이체라든지 출금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한 보험 청약 관련돼서도 전자문서로 리모트에서 보내서 다 보험금을 출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전자지불이죠. 요즘에 저희들이 그 뭐 특정 회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로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화관에서도 단말기로 딱 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지불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죠. 이제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편하게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닫고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좀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행이 대표적인 이제 아날로그의 전형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 여행 관련된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또 자 본인들이 여행을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손쉽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한 비행기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또 즐길 수도 있는 그러한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통입니다. 교통이 저희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다가와 있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장 편리한 그런 데이터를 즐길 수 있는 분야이죠. 그 버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탈 때도 그 많이 바쁘죠. 그런데 그 언제 지하철이 올지에 대한 도착 시간, 또 언제 출발할지, 또 중간에 환승을 해야 되면 어떤 경로로 환승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의료죠. 재밌습니다. 밴드라고 있죠. 우리 그 모바일에 있는 밴드 말고 팔에 차는 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심박수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하루에 설정해 놓은 적정 운동량에 대해서도 곧바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재밌는 거는 그 전문적인 그런 기기로는요, 그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의 적시적소의 타이밍에 인슐린을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혈당 체크를 해주고
또 이러한 혈당 그 체크에 맞게 인슐린을 자동으로 공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밴드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다양한 이러한 분야들이 과거와 비교하지 않게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해 와 있고 또 앞으로는 요즘 TV 광고에서도 많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IoT 또 우리들 IT 쪽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은 클라우드 또한 어떤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서비스를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주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2016년도에 해외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자료가 잠시만요. 네, 안 나오는데요. 2016년에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약 781건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약 1억 6,900만 건에 달했다라는 결과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대응하고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건의 데이터 유출에 대응한 비용이 약 154달러라고 하고요. 그중에 가장 큰 지불을 차지하는 게 약 한 건의 데이터를 다시 수정하는데 약 363달러의 비용이 지불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약 38%의 그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약 한 기업의 CIOSO 보안 총괄 임원분들께서는 한 74%가 우리 직원이 또 의도적이든 아니면 비의도적이든 데이터를 유출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휩싸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앞서 보신 그 데이터 유출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암호화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 저희 IT 보안 업계에서 화두가 되어져 왔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안이 떨어지고 2012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족돼서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여러분 고객들에서 어떤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그러한 기술적인 조치 또 관리적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데이터 보안에서 암호화 역할이 중요한데요. 암호화가 바로 컴플라이언스 적용 그리고 기업의 명성 유지 그리고 또한 베스트 프랙티스 또한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어떤 법적이거나 금융적인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 암호화를 적용해 왔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도 이러한 시대에 걸맞게 현재 저희 탈레스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보고 했는데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사이버 시큐리티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음을 저희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또 암호화가 디지털 세상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솔루션적인 조치 중에 하나임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 그래서 탈레스 이시큐리티의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골자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 탈레스 이시큐리티는 저희가 이미 그 전 세계적으로 HSM이라고 하는 인증 관련돼서 가장 큰 회사인데 데이터 암호화에서 국내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볼메트릭이라는 회사를 작년에 인수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저희가 합병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만 그 회사가 커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데이터 보안을 위한 핵심 기술들이 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시너지가 그 여러 가지로 적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회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이러한 데이터들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암호화 키 관련된 저희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암호화 키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암호화 키
관리 솔루션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HSM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SSL이라든지 인증 때문에 그에 사용되는 전자 인증서라든지 키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배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즉 HSM이 바로 저희 탈레스 이스큐리티의 가장 주축인 솔루션이 되겠고요. 뭐 USB 타입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소프트웨어 방식 또는 서버에 카드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저희가 HM 회사인 탈레스 이시큐리티가 데이터 암호화의 전 세계적인 마켓 리더라고 하는 볼메트릭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는데요. 그 데이터 암호화에서 가장 선도주자인 볼메트릭 솔루션들은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암호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암호화, 그리고 또 토큰이제이션, 또 데이터 마스킹 이러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굴지의 암호화 업체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탈레스 이시큐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그 DB나 데이터의 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들을 암호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또 비정형 데이터 중에 가장 실시간적으로 많이 저장되고 쌓이는 데이터죠.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성 또한 중요하고요. 이럴 때 또 저희 암호화 제품은 투명한 암호화와 성능이 빠른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코드 사이닝이라는 게 있고요. 뒤에서 언급해드리겠고 또 토큰아이제이션 개인정보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암호화 위에 또 토큰아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개키 기반이라든지 클라우드 암호화 보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암호화 키 관리 솔루션인 저희 HSM, 그 엔실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 이 제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PKI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공인 인증서 인터넷 뱅킹 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이러한 이제 공인 인증서를 구축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바로 PKI 방식으로 해서 구성된 환경인데요. PK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상위에 존재하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그 CA의 개인 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CA의 개인 키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 어느 이 인터넷 전자서명에서 그 어느 것도 인증할 수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하겠죠. 그러한 그 CA 기반의 그 개인 키를 저희 엔실드 제품 특히 HSM에서 관리하고 또 생성하고 배포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HSM의 또 한 가지 방안은 저희가 DB 암호화를 그 관리하는 키 관리입니다. DB 암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2012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되어 왔었는데 국내에 있는 저희 굴지의 개발 회사들도 DB 암호화 제품들을 많이 내놓았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암호화 솔루션 에이전트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 키 또 복구할 때 사용하는 복구화 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유출이 되면 사실 이거는 도둑에게 자기의 통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적힌 통장을 도둑에게 주는 거와 거의 별다를 게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산 업체들의 가장 큰 맹점이었으나 저희 볼메트릭 그 탈 제품은 그러한 암호화 솔루션과 일체화된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장비로서 그러한 암호화 키, 암호화에 적용하는 키를 생성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데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실드의 그 세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SSL 가속인데요. 그 정확한 이 제품의 기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구간에서 암호화를 할 때 인증이 필요한데 특히 요즘에는 SSL 인증이죠. SSL 인증서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부가적으로 속도 유지를 위해서 가속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그 SSL 인증 또 전자 인증서를 보관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암호화 관련된 또 인터넷 구간에서 전자서명 또 SSL 관련된 인증서를 관리하고 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연동시킬 때 퍼포먼스가 굉장히 느려져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 뱅킹을 할 때도 굉장히 너무 느려지는 인터넷 창이 너무 늦게 뜬다든지 인증서를 했는데도 이게 한 8초 후에 뜬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저희 제품은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가속 기능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 구간에서의 구간 암호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코드 사이닝. 언젠가요? 정확한 연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싸이월드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웹 커뮤니티가 있었죠. 근데 일시에 무너져 내렸죠. 저도 그때 싸이월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해킹 기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때 당시에는 웹쉴드라는 이제 기법으로 해킹이 당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또한 가지 저희들이 어떤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내려봐서 우리들의 PC에 저장하고 또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할때 사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다운받아서 설치했는데 과연 안전할까? 그렇죠? 인터넷 웹사이트 구간, 특히 웹 구간에서 소프트웨어를 자기 본인들의 PC에 다운받아서 저장할 때 그러한 생각 없이 설치했다가는 그러한 웹 구간에서 해커들이 어떤 유해하거나 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 위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그 탈레스 이시큐리티의 저희 이 제품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초기에 배포할 시점부터 그 서명을 생성해서 배포합니다. 서명을 생성해서 배포하고 그 서명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체킹할 수가 있고 해서 안전한 소프트웨어임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신뢰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어떤 그 바이러스 백신이라든가 이러한 제품들은 거의 데일리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패치 업데이트를 하죠. 과연 또 이게 또 신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의 인증된 서명 기반의 그런 기능으로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 솔루션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볼메트릭 암호화 솔루션을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것이냐면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또한 데이터 또 부가적인 고객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 놓은 곳이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DB를 이걸로 해줘라고 해서 곧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자 이럴 때그 암호화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암호화 부분 또한 중요하고 저희 그 볼메트릭이라는 솔루션은 다른 솔루션과 비교해서 어플리케이션에 투명하다. 그리고 DB와 같은 경우에는 DB의 구조와 스키마의 변동 없는 암호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그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손쉽게 데이터 보안,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보안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집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단독으로 구축해 놓은 어플리케이션과 DB 데이터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에 차지를 하고 한 달에 얼마의 그 비용을 차지하면서 그쪽에서 구축해 놓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이터, 제 개인적인 데이터 또는 저의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의 데이터가 안전할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IoT라든지 또 어떤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들이 앞선 베리타스의 발표자분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한순간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정형적이든 비정형이든 저장이 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암호화 확실하게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는 암호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요. 클라우드가 아닌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도 화두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빅데이터 솔루션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많이 저장이 되고 그러한 데이터를 마케팅이나 또는 홍보 요소로서 어널라이징해서 자기의 서비스 상품과 걸맞게 서비스를 각각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우리들의 전력 생산량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집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저장이 되죠. 또 여러분 TV 광고에서 요즘에 모 텔코에서 전등 좀 켜줘, 노래 좀 틀어줘라고 하는 광고를 많이 보시죠. 이러한 IoT 관련된 데이터들 또한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지게 될 텐데 이러한 데이터 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작위로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저희 탈레스 이시큐리티의 이러한 솔루션들이 데이터 저장할 때또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여러 수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어떤 인터넷 구간에서 인증서가 필요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배포받거나 할때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배포받고 있는지 또한 배포받고 있는 자료가 이게 맞는 건지 특히 또 요즘에 그 이메일 같은 경우 웹메일 같은 경우는 HTTP가 아닌 HTTPS와 같은 이제 보안된 암호화된 이러한 이메일로 다 거의 전향이 되고 있죠. Gmail부터 시작해서 네이버도 아마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 그런 SSL과 관련된 인증 그 안에 과연 안전한 데이터들이 심어져 있는지를 체킹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에서 어떤 솔루션적으로 확신을 주고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바로 저희 탈레스 이시큐리티의 엔쉴드 또는 볼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라고 하는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서둘러서 오는 바람에 자료 발표가 좀 미흡했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좀 이것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희 텔레스 본사를 통해서 이메일이든 또는 전화를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탈레스 코리아의 이익일 이사님 발표였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